이 집을 많이 사니까 집값이 올라갔다라고 지금 네. 규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잡으면 집값이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유튜브도 네. 뭐 지금 하시지만 유튜브를 보면 아, 폭락론자들의 콘텐츠가 월등 인기가 예. 네, 맞습니다. 많습니다. 그거 좀 보시나요? 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참 조금 난감하긴 한데, 사실 들어보면 제가 만약에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제가 간주했을 때는 정말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아, 그렇게 흘러갈 수 있겠구나라는 논리 정연한 게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항상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의 그 욕심과 손해보기 싫어하는 기본 심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금리가 올라가면 다 파는 것으로 얘기를 하죠. 안 팔아요, 근데. 그게 지금 그게 잘못된 적이죠. 근데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리 올라가니까, 금리 올라가서 그 이자 부담 어떻게 견뎌내. 뭐, 그래서 보유세 올라가면, 그거 어떻게 견뎌내. 다 팔아. 이렇게 얘기하면 다 믿는 거죠. 그 헬리오시티 강동 예, 그냥 맞아요. 할 때도 다 전세값 작살난다 예. 했는데 뭐 입주 안될 거다 예, 이랬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부동산이고, 이게 사람들 심리와 이게 다양한 그 규제나 뭐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사람이 그와 다른 행동을 하게끔 이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일반적인, 그냥 주식이나 뭐 이런 다른 공산품처럼 똑같이 여겨서 그걸로 판단하는 오류를 겪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럴듯하기 때문에 그거에 매몰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심리 상태가 살까 말까 고민한다고 했었잖아요. 이 중에 이제 포기하는 분, 사기를 포기하는 분은 이제 어떤 심리 상태가 되면, 나는 못 살아니까. 그러면은 배가 아프잖아요. 아프죠. 그러면은 너도 잘못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죠. 폭락해라라는 이게 굉장히 이제 크게 자리 잡습니다. 제발 폭락해라. 내가 안 사고 있으니까. 그래야 내가 위로가 되죠. 폭락하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락을 주장하는 사람이 반가운 거예요. 그 사람이 고마운 거죠. 내 마음에 위로를 주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많이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시장과 정치는 다르다. 시장과 정치는 다르다. 예. 지금 사실 정치,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보수 쪽이면 보수, 그리고 진보 쪽이면 진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인들이 그 자기가 원하는 쪽에 있는 정치인들이 잘못을 해도 다 용서를 해요. 그죠? 그게 정치입니다. 근데 이 정치는 내가 바라는 쪽으로 그분들이 좀 뭔가를 해주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쪽에 집중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은 다르다는 거죠. 내가 이걸 바란다고 해서 시장이 그렇게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락해라 해도 지금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락이 오게 돼 있어요. 지금은 사이클상 무조건 상승 조정기가 끝나고 폭등이 오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예, 무조건 오는 겁니다, 이게. 사람 심리와 저기가 결부가 돼서 무조건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그 다음에 무조건적으로 다시 하락이 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 약간의 변수는 있습니다. 어떤 변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제 정부 정책 사람 심리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요인으로 잡긴 했는데, 문제는 이게 정부 정책이 원하는 방향으로 효과가 나는 것보다 반대,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훨씬 크다. 실제로 지금 9.13 대책은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잡지 못하고 더 폭등이 길어지는 상황을 만든 거죠. 부작용이죠. 근데 어쨌든 정책의 효과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 정책의 부작용.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가 만약에 정책권자라면 국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저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요? 예.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그러니까 욕을 안 얻어먹으려면 소통을 해야죠. 내가 왜 가만히 있는지. 예. 내가 왜 가만히 있는지를 알려주면 되는 거죠. 또 가만히 있으면 또 가만히 있는다고 또 뭐라고 하지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데, 사실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되려면 가만히 놔두는 게그 근거, 그 증거가 뭐냐? 지방시장입니다.
자, 지방시장이 먼저 사이클이 올라와서 지금 하락세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지방시장이 이 사이클을 폭등을 할 때는 서울 수도권은 안정적이었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막 상승을 시작하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규제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시장이 지방시장이에요. 근데 어땠어요? 지방시장은 빠르게 폭등을 한 다음에 빠르게 가라앉았어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폭등을 하면 자연스럽게 건설사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때 막 분양을 막 여기저기 그냥 저 외곽에다 비싸게 지어도 팔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죠. 건설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막 분양을 하고 높은 가격에 하니까 막 어느 정도 팔리다가 이게 이제 높은 가격이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이제 안 붙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매수자들이 이제 관망세로 변하죠. 그러면서 미분양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게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입주할 때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있는 아파트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매수세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입주 미분양이 발생하고 그러면 이제 안 팔려고 했던 매도자들도 이제 급해지는 겁니다. 이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럼 빨리 팔아야지. 그럼 이제 서로 팔 물건이 넘쳐나는 거죠. 이때부터는 살 사람은 줄어들었는데 그럼 이제 쭉 갈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시장이 그러니까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는데 정부가 뭔가를 막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게 부작용으로 인해가지고 서울 지금 계속 뭐가 들어가 지금 들어가면 부작용으로 해서 이 사이클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상승, 그래서 지금 보면 상승 사이클이 훨씬 더 지금 예전에 비해서 더 길게. 그러니까 우리 보면 사이클 주장하시는 분들이 10년 주기설 했던 분도 있잖아요. 보통 이제 예전에는 10년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1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틀리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정부 정책에 의해서 부작용에 의해서 지금 사이클이 길어진 거죠, 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형식적으로만 판단하면은 오류가 생기는 거죠. 저는 이게 원천적인 게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사실 투기라고 보는 인식이 너무 강하잖아요. 뭐 두 개만 있으면 투기입니다. 예, 투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학문적으로 일단 자리 잡기가 어려웠어요. 부동산학이 굉장히 늦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일단 부정적인 인식이 워낙 강하니까 부동산을 학문으로 연구한다라고 하면 요거 더 먹는 거죠. 그래서 학문적으로 이론이 그러니까 충분하게 지금 정립될 과정이 사실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막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 이론을 쌓아갈 수 있는 근거가 약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사실 전문가로 자리 잡은 분들이 이론적인 데이터보다는 실제 경험상으로 성공했던 분들, 나는 뭘 해서 얼마 벌었어, 이런 분들이 전문가로 자리 잡은 케이스가 많죠. 근데 사실은 우연적인 케이스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한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부가 사실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도 뭐 그런 건 잘한 거 아닙니까? 대출을 풀었다가 정정권에서 좀 풀었다가 지금 좀 많이 줄어놓긴 했는데 그것도 사실 부작용이 많긴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대출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팔아야 될 사람들이 더 못 파게 만들기 부작용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이제 팔고 만약에 집을 가지고 충분히 이제 벌었어요. 그럼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오르면 이제 팔잖아요. 시장에다. 그 시장에다 내다 파는 이유는 그 시세에 내가 팔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대출 규제로 인해서 매수세가 실종되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시세가 만약에 10억이에요. 그럼 10억에 내다 팔려고 하면 팔리면 팔겠어요. 근데 10억에 내놨더니 안 팔려요. 10억보다 밑에 9억에서 팔리거나 8억에서 팔려야 돼요. 그냥 앉아서 1억, 2억을 손해보는 심리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파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부작용이죠. 그러니까 집값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적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투기꾼에 의해서 이 집을 많이 사니까 집값이 올라갔다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잡으면 집값이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로 인해서 대출 규제를 하면 매수세가 상당히 실종될 것이다. 그래서 안정이 될 것이다. 그게 일정 정도 맞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에 따른 부작용인 팔 사람이 더 안 팔게 되는 이상 상황은 제가 볼 때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매수세가 줄어든 것보다 매도세가 더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공급이 훨씬 더 줄어버렸으니까 수요 공급이 불균형이 더 심화되는 거죠. 수요 쪽이 더 많아지는. 그래서 폭등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등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 게 이거가 되는 거예요, 더.
그럼 정부는 카드가 이제 없군요. 별로 할 수 있는. 이제 내놓을 카드는 사실 거의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제가 볼 때 분양가 상한제를 예, 지금 건드는 것 같긴 해요. 그것도 규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는데. 근데 앞서 말씀해 주셨죠. 예, 저는 만약에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를 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제 생각했을 때 조금 긴가민가 했던 부분이 과연 정부 정책자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행하지 못하는 거나 안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면 저는 모르는다. 정책자가 부동산에 대해서 모른다. 라는 쪽으로 이제 인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모르는 거죠. 그건. 분양가 상한제는 열기만 더 일으킬 뿐이에요. 지금 같은 게.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풀어놔야. 그리고 일정 정도 그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상승작용은 있을 수 있죠. 근데 빠르게 가라앉을 겁니다. 높은 분양가에 분양을 막 하니까. 근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분양가는 낮은데 공급은 적어요. 왜냐? 건설사가 돈을 못 벌잖아요. 낮은 분양가에 하니까. 안 하려고 하죠. 예, 안 하려고 하니까. 공급은 줄어드는데 로또 분양이 되는 거죠. 그럼 열기만 더 일으키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럼 그 분위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심리 상태가 더 사자는 쪽으로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게 심리 상태를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더 열기를 불러일으키는 작용을 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예요. 저는 제발 그걸 실행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